발을 식혀준다는 의미입니다.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밑에 있고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. 세족식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. 부모님의 발을 만져보세요.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신 부모님의 고생의 흔적들이 이 발에 새겨져 있습니다.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세요.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세요. 항상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언제나 더 잘해주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,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발을 만지고 씻어주세요. 그리고 따뜻한 품과 함께 그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전하고 느껴보세요. 세족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속마음들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. 세족식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세족식을 통해 정과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을 이끌어 가시는 자생단체 협의회와 중부 새마을금고 등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준비하였습니다.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어르신 여러분 사랑합니다. 만수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네.